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전망인데 결과는 당일날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당일인 13일에 선고까지 하기보다는 그 전인 10일에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헌재가 선고 사흘 전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선고 날짜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사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는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선고 날짜 발표 날 재판관들이 표결을 끝내고 결정문을 완성한 건 아닙니다. 선고 당일 아침에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고 날짜를 정하는 건 재판관 각자가 더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결론에 대한 판단이 섰음을 의미하는 만큼 막바지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재판관들이 모인 평의는 오전에 열리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1시간 뒤인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평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공소장과 결과 발표문 등 400페이지 분량의 특검 수사 결과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